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장은 조금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며 전체적으로는 조금 나쁜 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이번 주는 CPI 발표, FOMC 결과 발표 등 때문에 눈치 보이가 조금 나올 확률이 있겠죠. 조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늘 코스피는 0.4% 하락, 코스닥은 0.2% 상승으로 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 같지만 그런데 이 와중에 상승보다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을 둘 다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는 뭔가 쏠림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 당연히 그 주인공은 2차전지겠구나 라는 생각 이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2629에서 마무리, 하지만 여전히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출렁출렁출렁 가능성이 분명 있다는 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71,000원에 마무리, 코스닥은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0.2% 상승. 그리고 이 와중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여전히 또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킹코프로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오늘의 매도는 나빴습니다. 개인 매수, 외국인 3,000억 매도, 그리고 연기금이 오늘 무려 1,500억이나 던졌습니다. 조금은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와중에 연기금 뭘 사나 봤더니 LNF, SK하이닉스, SKIT, 하이브, 현대 미포조선 이렇게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런데 순매도 상위를 보니까 삼성전자를 250억 매도, 그리고 기아랑 현대차를 합쳐서 거의 200억이나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완성차가 계속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제는 연기금이 파는 걸 보니까 야, 이거 혹시나 지속성이 나올지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혹시나 완성차 종목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CPI 발표, FOMC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보이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이 와중에 테슬라가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또 2차전지 플러스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환율은 하락합니다. 1289.5원.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네요. 그리고 미국 선물도 상승하는 모습, 한국만 유독 조금 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범위는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8천억대 매도가 나왔습니다. 내일은 좀 되돌리는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고, 옵션도 상태가 좋진 않죠. 콜옵션을 매도, 풋옵션을 매수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오늘만 봤을 때는 외국인은 조금 하방에 베팅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LG생건, 레버리지, 호텔신라, 기아, LG화학, 아모레퍼시픽, NC소프트, 레인보우로보틱스, 네이버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포스코퓨챔, 에코프로, 루트로닉, WCP, 윤성FNC, 에코프로비엠, LNF, 성일하이텍, 두산이너빌리티, 레버리지, 삼화알미늄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삼성전자, LG엔솔, 루트로닉, LNF, 하이브, SKIT, 대우조선해양, SK하이닉스, 인버스, 카카오뱅크, 삼성SDI를 매수합니다. 주요일정입니다. 내일은 미국 5월 CPI 발표, 오펙 월간 보고서가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큰 거죠. FOMC 결과 발표, 미국 5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2차전지와 전기차 충전. 자, 2차전지 관련주 좋았습니다. 테슬라 상승 역량 플러스 현대차가 전기차에 투자한다 이런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상한가 도착. 야, 이런 주식 진작 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KT 4% 상승, WCP 19% 상승, LNF 4% 상승, 성일하이텍 5% 상승, 코스모화 5% 상승으로 꽤나 많은 2차전지 관련 기업이 다시 또 고개를 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관련주 좋았습니다. 동양 EMP 10% 상승, 웰바이오텍 8% 상승, 에스트레픽 6% 상승, 휴맥스홀딩스 7% 상승으로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식품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걱정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상기후 걱정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산가 상한가 도착, 신송홀딩스 20% 상승, 미용기기 관련주 연일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이거는 공부를 했었죠. 루트로닉이 상장 폐지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랑 그때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덴팀을 비롯한 다른 임플란트 주가 급등한 바 있고, 그렇다면 이번 다른 미용기기 관련주도 우리가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또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추가 상승 기대감이 있을지 기업을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9% 상승, 클래시스 3% 상승, 비올 4% 상승, 원텍 3% 상승, 엔터주가 좋았습니다. BTS 신곡 글로벌 음원 차트 1위 소식 플러스 하반기 엔터 성장 지속 분석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FNC 엔터 7% 상승,
하이브 5% 상승, SM 2% 상승, 펜 엔터테인먼트 1% 상승. 중국 관련주가 나빴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 초치에 갈등 격화 소식이 나오고 있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 관련주는 건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LG생건 3% 하락, 아모레퍼시픽 3% 하락, 호텔신라 3% 하락, 파라다이스 1% 하락, BMW 미니 수입 사업 물적 분할 소식에 코롱 모빌리티 그룹 18% 상승, 코롱 모빌리티 그룹 우 8% 상승, 대봉 LS 8% 상승합니다. 세계 최초 병원 미생물 양식 시스템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UAN 관련주인 베셀 11% 급등합니다. 오랜만에 시장의 관심을 조금 받았는데요. 미국 에어택시 관련 규정 마련 착수 소식에 아마도 한국도 거기에 맞춰서 가지 않겠나 이러한 예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AI 의료 관련주인 뷰노 연일 올라갑니다. 7% 급등. 신정지 예측 의료기기 제품 딥카스가 FDA 조기 승인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AI 관련주인 SK네트워크스 9% 상승. SK네트워크스 오픈 AI와 투자 협력 소식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AI 관련주인 폴라리스 오피스 10% 상승. 네이버와 MOU 체결 소식이 장 초반부터 나왔습니다. 레이저셀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AI 반도체 호황 속 수혜의 기대감이 나옵니다. 우크라 재건 관련주인 3부 토관 오늘 또 13% 상승. 정부 우크라 재건 위에 유럽 EBRD와 협력 대응 소식이 나왔습니다. 알루미늄 관련주인 사마 알루미늄 20% 급등. 인도네시아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 시작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